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앉으십니다. 발끝을 당기고 단다아사나, 막대기 자세로 먼저 정렬을 잡아볼게요. 어깨 아래 손바닥 바닥을 꾹 눌러서 몸을 니은자로 만들어주십니다. 숨을 마시면서 허리를 쭉 펴시고 내쉬면서 턱은 쇄골 쪽으로 당깁니다. 자, 이제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손가락 세 개로 엄지발가락을 고리 잡아 보실게요. 양쪽 좌골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균형을 한번 잡아보세요. 천천히 발 뒤꿈치를 하나하나 띄워볼까요? 정면을 바라보고 중심을 잘 잡습니다. 자, 이제 발을 90도로 만들어 볼게요. 숨을 마시고 허리를 펴시고요. 두 호흡 갑니다. 하나, 둘. 천천히 발 뒤꿈치를 하늘로 밀어내면서 무릎을 쫙 펴주시고요. 발끝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발로 밀어내는 힘과 손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균등하게 이용을 해보십니다. 시선 엄지 발가락을 바라보고 등이 살짝 말리신 분들은 숨을 마시면서 최대한 등을 곧게 펴봅니다. 호흡 세 번 가실게요. 하나, 둘, 셋.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주세요. 자, 이제 나바아사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양손을 오금을 잡습니다. 자, 발을 천천히 띄워보시고요. 90도로 만들어 볼게요. 호흡 두 번 더 마시고 내쉬고. 자, 준비가 됐으면 천천히 발을 앞으로 무릎을 쫙 펴서 발끝을 앞으로 밀어내십니다.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도 앞으로 쭉 펴볼까요?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호흡 세 번 가실게요. 하나, 둘, 셋. 자, 이제 양손을 띄어서 앞으로 나란히 만들어 볼까요? 등이 굽으신 분들은 최대한 마시고 허리를 쭉 펴세요. 두 호흡 더. 하나, 둘. 양손으로 오금을 잡고 천천히 무릎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양손 무릎 위에 호흡으로 자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.